엄마가 들어오니까 내가 사실 조금 배가 고파. 응? 예. 좀 배가요. 잘못 배가 고프다는 뜻은, 알아들. 네. 이게 아빠 쪽인지 엄마 쪽인지는 네. 모르겠지만, 제사. 친정에는 뭐잘 지내는 걸로 제가 아는데 아빠 쪽 너무 힘드시고 저희가 남편 쪽이 장남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 그큰 집에 왜냐면, 이 장남이 아니시잖아요. 네. 근데도 여기는 뭔가가 없어졌어요. 없어졌다. 뭘까?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만 지낸다든지. 예, 맞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만 지내니까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안 지내시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아버님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따 그래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다 소리가 먼저 나오네. 그래요. 니들만 입이냐? 아. 근데 선생님 제가 그거 지금 시어머니 살아 계세요. 그래서 제사를 아버님과 지내시고 그 권씨 집안의 그 장남 큰 집에는 큰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기독교 뭐그 유언을 그러니까 남기셨는데 없어졌다고. 그쪽으로 해서 저희가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 일단은 뭐 없앤 거잖아요, 제사를, 그 집은. 그렇죠. 여기는 그래도 아버지까지는 지내는 거고. 네, 시아버지. 네, 그러면 할아버지도 없고, 할머니도 없고, 또, 여기에 아버지 뻘 되시는 분도 없고.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 내가 배고프다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래도, 제사를 지낼 안 아예 안 지냈다면 또 그것도 문제지만 그래도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지내는 거야. 그러니까 배고프다 소리 나오지. 자, 그 영향이 뭔지 알아요? 큰집 애들 그리고 또 여기 태연이까지 답답해진다고. 답답해진다고. 이제 뭐 사회를 알아가야 할 나이고 네. 대학에 가야 될 나이인데 자 일단 대학 어려워요 힘들어 조상에서 좀 도와주면은 조금 쉽게 수월하게 더 좋은 대로 이왕 B라는 학교 갈 거를 A로 갈수 있는 운까지도 이렇게 도와주는 게 사실은 조상님들이야 응? 지금 그 그 말씀대로 그 풀이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태연이 대학은 갔어요. 부경대를 갔는데 부경대를 다니는데 지가 결코 그게 우리가 애들이 공부를 하면 내가 고등학교 때는 대학이라는 그 목표가 있으면 어느 과에 가고 싶다 난뭐 이런 게 있었는데 사실 그렇게 바라고 간건 아니에요. 왜냐면 들어가고 보자 그렇지. 이게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선생님 말씀대로 하면 지가 막 생각은 해요. 여기 과가 안 맞아서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이래저래 하고 있는데 다시 이제 거기서 도전을 한다고는 하는데 도통 우리 자, 그리고 이제 태연이는 이제 그걸로 얘기했잖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큰 집이 됐든 누가 네 됐든 두 번째 닥치는 거. 직업. 직장. 네 네. 힘들어요. 왜냐면 이 집에는, 권씨 쪽으로 공무원 밥 먹, 나랏밥을 먹던 양반이 있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으면은 그러니까 공무원 생활을 하신 분이 계시는데, 네, 그치? 태연이 할아버지 그래. 선생님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무원 밥 먹은 사람을 갖다가 그런 큰 분을 그러니 밑에 자손이 요렇게 요런 거에 쌓였을 때 이게 쉽게 풀려가겠느냐? 안 되고. 그리고 세 번째 결혼.
많이 늦어지겠죠, 다들. 이거는 요 애기만 한게 아니라 다 사촌들까지 다 포함이 되는 얘기예요, 다. 그거는 뭐냐? 엄마가 보러 왔는데 근본적인 거는 요게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사. 왜냐면 이 집이 굉장히 위했던 집인데, 굉장히 위했던 집이에요. 근데 뭐 현실에서 너무 이제 뭐 그런 게 힘들다 보니까 줄이는 거는 좀 줄일 수 있어도 그래도 이거는 어느 정도는 지키셨어야 더 좋을 수 있는데, 그걸 또 없애기까지 했으면. 아니 근데 제가 저희 저는 이제 친정에서는 그런 걸 엄마가 또 많이 하고 이래서 보고 온지라 가니까 또큰 집하고 그런 게좀잘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은 사주가 네. 조상에서 돕는 사주예요. 그분 때문에도 제가 죽겠습니다. 조상에서 도와야 되는 사주야. 근데 아, 정말. 그리고 엄마도 마찬가지고. 네. 여기는 그래도 엄마네는 좀 괜찮아, 여기는. 근데 엄마가 어차피 여자기 때문에 덕을 많이 못 보는 것뿐이지. 그리고 엄마가 뭐 시집 못 갔다 뭐이 얘기는 안 나와요. 응? 뭐 이게 뭐 나쁘다 안 좋다 이렇게는 안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저 아저씨하고는 사실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안 맞아? 이게 안 맞는 게다안 맞아. 애까지 영향을 주면서 너무 술을 너무 많이 먹습니다. 술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저는. 아유, 술을 힘든 일을 한 데다가 이 사람 어떻게 보면 뭐잘안된게뭐 장사도 해보고 해도 안된 케이스인데 지금은 말 그대로 이제 건설한다고 노가다죠. 그걸 하는데도 자기한테 너무 잘 맞대요. 잘 맞고 한대요. 너무 네, 술을 많이 먹어요. 이거는 엄마, 여기에서 문제가 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 제가 제사를 어떻게 지내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그 생각도 해봤거든요. 어머니가 저한테 제 아버님 제사를 주면 아버님 제사를 주면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더라? 자, 꼭 네. 본 제사를 안 지내도 네. 기제사라도 지내도 돼요. 응? 그리고 이 양반이 그렇게, 아휴, 이 양반 뭐, 잠깐만. 잠깐만, 이 양반 3년, 3, 4년 됐나? 한번 다쳤을 텐데. 안 다쳤어요? 일하다가요? 네. 이러다가 뭐눈뭐 꿰맸다 소리 나오는데? 그래요? 저한테 말안한게 있나? 근데 뭐 억수로 뭐 어떻게 할 뻔했다 뭐 기계가 와갖고 뭐 근데 뭐 이렇게 뭐 심하게 저기 한건 아니고, 네 한번 뭐지, 이게 몇 반을 꿰맬 정도로 손 쪽으로 다친 것 같은데. 손. 근데 이 아빠는 슈리가 너무 많이 먹어. 슈리. 근데 아빠야가 먹는 게 아니고. 네. 근데 그거. 우와, 할아버지가 앉아서 이렇게 먹어. 할아버지가 앉아서 먹는다 그래. 이게 맞다는 뜻이야, 맞다는 뜻. 도리가 없네요. 한번 먹여서 보내드려야 돼.
엄마네가 할아버지요. 할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 근데 요 할아버지 요 아빠야네는 그 위에 할머니 두 명이야. 네. 할머니 두 명이야. 그러니까 증조 할머니가 두 명. 제가 어떻게 할 줄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재산은 차남이기 때문에 못 지냅니다. 어차피 뭐 그렇다고 큰 집에서 없앤 거를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아까 들어오자마자 진짜로 배고파가지고 내가 배고프다 소리 나오는 거야. 나 여기 오기 전에 밥 먹고 왔는데. 그래서 이거는 좀 그래서 그 영향으로 아빠가 좀 그런 것도 있어. 술 많이 먹고 막 그러는 것도. 근데 남편은 별로 안 살고 싶어합니다. 저랑 별로 안 살고 싶어요. 그 이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엄마가 나쁜 게 아니라 엄마가 나쁜 것도 아니고 엄마를 싫어하는 것도 아니야. 기재산을 주워드리라고. 그거 해서 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매겨 보내야 돼. 알았죠요? 네. 오죽 한번 어디 동자가 와가지고 얘기해. 애기가 와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배고파서 밥 먹고 가야 된대잖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쓴 거 먹어야 요 아빠야가 안 먹는대잖아. 알았지? 네. 그러면은 요거 홍아야도 걱정 안 해도 된다. 걱정 안 해도 돼. 뭐 어떻게 가족들하고 상의해서 기재사 한번 지내드려. 만약에 안 하면 엄마야가 아빠야하고 얘기해서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지내자 해가지고 해드리면 되겠다. 그거 하는 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하면 되잖아. 할 수 있으면 해봐야지. 네. 그러면 아빠야도 바뀐다고. 네. 근데 제가 근데 어디 가도 그렇게 말을 들은 적이 없어가지고. 선생님. 여보세요. 저도 그렇고 네. 후손 도와주는 거는 네. 알고는 누가 돕습니까? 조사. 그렇지. 네. 그래서 제사를 잘 지내야 됩니다. 아셨죠? 기제사. 꼭 한번 드려 지내세요. 네. 이게 답이야. 그 우리 아버님의 엄마 아빠. 그러니까 원 저기지. 원 줄이잖아요, 거기가. 하고 별 뭐 다른 거는 없겠습니까? 그것만 풀면 괜찮아요. 이 집은 괜찮겠어요? 근데 저는 선생님 또 돈이 안 모입니다. 돈도 안 모이고 이게 뭐 도저히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그건 내가 얘기했잖아.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요. 제사 좀 한번 잘 지내라고. 우리도 배고프면 뭐 먹어? 아무리 돌아가신 분이라도 그분들도 자손들 정성을 먹고 사는 분들이야. 그러니까 제사를 꼭 지내세요.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잠깐.